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성호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이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죠. 제 고향 땅에 제 이야기가 많이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성호가 대한민국에 가가지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준하는 그런 사람이 됐단다. 그런데 걔는 이제 꽃제비였고 길거리에 흔히 띄우는 목발 짚고 다니는 그런 장애자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됐다고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에 세워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한반도를 향해서 사용하실 때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좀 더 알게 되는 사전 이제 여행 연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제 쉽지 않은 것이 정치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아쉬운 소리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10년 동안을 시민사회단체 북한인권 활동을 해오면서 제가 무엇을 해주십시오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셨었는데 제가 이제 10명의 이제 보좌진들과 함께 일하는데 정치인이 되니까 좀 바뀌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삶은 바뀌어질 수가 없고 그렇게 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정치인으로 이제 더 성장해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인가 또한 내가 살아왔던 그 패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있어가지고 지성호는 지성호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제 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웃는 소리로 이야기합니다만 저도 이제 밖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 정치인들 다 노는 줄 알았어요. 특히 국회의원들 하면 노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뭐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신변을 이제 보호해주는 분들도 계시는데 새벽에 나가면서 이야기해요. 누가 국회의원이 논다고 했던가. 또 들어오면서 누가 국회의원이 논다고 했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의 무게가 때로는 엄청난 이제 파급력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이제 어려움에 이제 봉착하게도 되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자리인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제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제 고향 땅, 이제 북한 땅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리들 너무 이제 슬프고 제가 지금 정말 밥술을 뜨는 것이 미안할 때가 이제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밥이 목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제 고향 사람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면 그 사람이 월급이 얼만가? 그것이 가장 이제 궁금한 것이랍니다. 제가 개인 페이스북에다 썼습니다. 저는 얼마인지는 이제 모르는데 하여튼 이제 어느 정도 라고 이제 밝혔고 뭐 900여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환산해 보니까 북한에서 쌀을 샀을 때 720kg짜리를 720포대인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720포대면 16만 명이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내 고향 회령시 사람들이 15만 3천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꼭꼭 모아가지고 뭐 언젠가는 고향 땅에 가가지고 굶주린 그들에게 쌀밥으로 잔치를 해주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크지 않은 것, 정말 사소하다는 것이, 사소한 것이 아닌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귀신병이라고도 이제 들린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에서 병이 없다고 하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으면 안 되니까. 죽어가도 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슬픈 겁니다. 너무나도 슬픈 것이.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환경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 그러니까 더욱 눈물이 나는 거죠. 이 한반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사회는 이제 분열이 돼가고 있고 나뉘어져 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이제 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고 북한 주민들도 품어야 되는데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는 것 같고 정말 시민사회 활동할 때보다도 몇 배로 이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찬양을 틀고 기도를 합니다. 눈이 떠지지 않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떠지지 않는데 찬양으로 이제 눈을 뜨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쉽지 않은 이제 환경 속에서 저의 오전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오전이 지나가면 또 기도합니다. 정신밥을 먹는데 왠지 북한 생각이 꼭 한 번씩 나요. 왜냐하면 이제 음식을 먹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국회 이제 우리 그 일반 직원들 먹는 식당에서 먹는데 채소 반찬이 많이 나와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북한에서 풀을 몇 트럭은 좀 오바고 한 트럭 이상은 먹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입에 들어오면 이게 뇌에서 이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채소 반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쌀밥을 먹지 못하는 북한 사람들, 내 고향 사람들이 생각나고 또 오후에 또 기도합니다. 저녁에 또 기도합니다. 기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한 100여 일을 이제 정치인으로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많은 지성호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똑똑해서 국회의원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화려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구 뭐 이제 뭐 돈이 많아서 이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시켜주셨는데 기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아실 겁니다. 요즘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살겠다고 뭐 다 이제 뭐 전에 그 환경들은 다 이제 떠나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살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는 것이 이제 인지상정일 텐데 6시간 동안 제가 사건의 경위를 이제 보고 받아 보니까 6시간 동안 이제 그 바다에 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목숨이 붙어 있는데 그 배에 이제 갑판으로 이제 올려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인데 그들도 사람인데 그냥 방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급기야는 열발에 총탄을 맞고 사망을 했다는 건데 왜 죽어야 됩니까? 무엇이 이제 잘못돼서 이제 죽어야 되고 왜 그곳에서 불을 질러야 하고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화적인 시기에 민간인을 이런 이제 학살을 할 수 있는지 말로 이제 꺼낼 수 없는 이런 이제 그 고통을 줄 수가 있는지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우리가 볼 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북한의 2,500만의 주민들은 이미 그렇게 이제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의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목소리를 더 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들에게는 습관화가 되었고 이제는 북한 주민들을 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가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나아가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6명의 생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인격을 인격으로 보지 않는 그 북한 땅에서 그들의 생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묻고 물어도 이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 환경. 참으로 말이 안 나오는 이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감사한 것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또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를 함께 병행해서 꼭 내가 의정활동하는 동안에 그분들을 꼭 모셔오고 싶습니다. 제 의정활동의 제일 첫 번째 목표가 그것인데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러한 그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다시 이제 송환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이제 그들을 구출해 이제 와야 되는 것이죠. 함께 이제 계속 이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이제 성경을 또 최근에 이제 성경을 이제 보는데 이제 에베소서의 이제 말씀이 이제 많이 이제 와닿았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6장에서 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이제 교독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6장 6절에서 이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들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으 상전들아 너희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너희와 너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 외모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의 흉배 평안히 복음에 예배한 것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저희가 해야 될 일이죠. 해야 될 일입니다. 가을이 지금 또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이제 많은 이제 꽃제비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떠는 아이들이 있겠죠. 아, 옛날 생각을 하면 정말 그 꽃제비 아이들이 이제 눈에 이제 들어옵니다. 제가 2003년, 2004년 경으로 이제 생각되는데 추운 겨울에 그때도 이제 석탄을 팔고 회령역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영하 한 25도, 30도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꽃제비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5살, 6살 되는데 부모가 없는 아이고 길거리에서 이제 추우니까 밤에 그 역 대합실에 왔는데 보니까 이제 왼쪽 다리가 다 얼은 겁니다. 얼어가지고 이제 그 썩어나는 거죠. 울고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이제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먹을 것을 좀 달래요. 배가 고프다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고 근데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조금의 돈이 이제 주머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는데 끝내는 집에 있는 동생들도 있는데 주고 주지 못했죠. 근데 그게 마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걸립니다. 아마 이제 그 며칠 뒤에 제가 다시 회령역에 이제 가가지고 그 철도 관계자들로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그 밖에다 이제 내다 놨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날씨가 이제 추워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고 또 이제 북한 땅에 살던 생각도 납니다. 이제 뭐 태어나고 싶어서 이제 북한에서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난 곳이 이제 북한 땅이다 보니까 정말 어린 시절 그 삶은 이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때로는 너무나도 이제 제 처지가 이제 한심해가지고 정말 사는 것이 왜 사는지 부모를 원망하고 때로는 그 사회를 이제 원망하고 또 때로는 정말 하늘에 신이 있다면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고 이제 모른 척 하는가 이렇게 정말 하늘을 한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이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채소를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너무 먹어가지고 정말 이제 풀을 이제 캐먹는데 사람이 풀만 먹으니까 이게 몸이 부원하더라고요. 몸이 한 두 배로 이제 부원하는데 근데 풀을 또 잘못 먹어가지고 이제 풀독이라고 있습니다. 새까맣게 이제 얼굴이고 몸이고 되는데 잘못하면 독이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손이랑 손가락이랑 이제 뭐 염증이 생기면 막 녹아 떨어지는 이런 이제 그런 것이기도 하죠.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팔다리 이제 잘리는 그 고통을 이제 겪은 것은 아실 겁니다. 아, 그것이 이제 1996년도였는데 그해 이제 집에서 이제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동생이 나가 쓰레기도 주워오고 그래 먹고 했는데 또 이제 뭐 풀을 뜯으러 산으로 갈 힘도 없다 보니까 동네에서 풀을 뜯어 먹었는데 하루는 그 풀을 먹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맛있어서 죽을 끓여서 먹었는데 그게 독 있는 풀이었던 겁니다. 얼굴이 이제 시꺼멓게 이제 다 이제 죽어가는데 이게 이제 얼굴 사람이 형체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죠. 형체가 없어지는데 저도 이제 누구처럼 손가락이 이제 뭐 남은 한 손가락도 한 손도 손가락이 다 녹아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뭐 이제 그 녹두도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원기를 그 회복한 것 같아요. 회복을 했고 정말 이제 그 당시에 너무나도 이제 고통스러워가지고 정말 이제 죽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으로 인해가지고 다리가 이제 뭐 이제 그 썩어나는데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석탄을 이제 팔아가지고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이제 항생제를 사오는데 그것을 이제 놔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혼자서 이제 그걸 셀프로 이제 주사를 이제 맞아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혼자서 이렇게 맞다 보니까 이게 또 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 죽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저는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죽는다고 이제 생각했고, 심지어 저희 이제 동네 사람들도 다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이제 용케 살아남았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이제 너무나도 이제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한데, 지금 보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오늘의 이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이제 기뻐하실까.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이제 굶어 죽는 상황 가운데서 가족으로서 또한 굶겨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아버지가 이제 생각이 많이 나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참 이제 그 죽 한 그릇이 뭐라고, 정말 그것도 이제 배불리 먹지 못해서 그 죽 반 그릇을 이제 그 뜨거운 죽을 이제 마시면서 이제 가족들에게 정말 용기를 이제 주시던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고, 또 정말 너무나도 이제 고통이 이제 큽니다. 너무나도 고통이 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많이 이제 기뻐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되었으니까 이제 많이 이제 기뻐하시고, 고향 사람들을 잊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잊지 말고 살라고. 저희 동생들도 이제 그렇고, 북한 인권 활동을 이제 하면서 이제 탈북민들을 많이 구출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기쁜 것은 그들에게 문자가 와요. 너무 이제 기쁘다고, 너무 기쁘다고. 참 이제 탈북민들을 이제 둘러싸고 여러 이제 뭐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힘들어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할 때마다 많이 이제 힘든가 봅니다.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서 정착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또 저를 이제 바라보면서 또 힘과 이제 용기를 이제 내는 친구들도 이제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제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이제 힘도 이제 들지만 이겨내야 이제 되겠죠.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 힘듭니다. 말 못하는 어려움이 많아서 제가 오늘 간증하는데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은 도를 이제 넘어서, 정말 이제 제가 골방에서 혼자서 이제 앉아서 하는 그 기도는 다들 이제 모를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정말 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치 이제 후원금 그 계좌도 풀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요청드리기도 이제 쉽지가 않았었고, 그럼에도 이제 이 길을 갑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죠. 6명의 이제 그 북한에 이제 억류되어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을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에 이제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북한 전체가 이제 큰 감옥이고, 지금도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북한의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목사님, 인도 좀. 예. 제가 기도 제목을 좀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이제 그 사망한 그 유가족의 그 심정은 어떨 것이며, 그들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있을 수 있고, 그 불의가 이제 정의로 둔갑돼 가지고 한 번에 사과를 해 가지고 사과로 인해서 이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북한, 그런 북한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억류당해 있는 우리 국민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는 모든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지성호 의원님 또 태영호 의원님 두 분이 국회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제 복음 통일이 임박했는데 정말 북한 동포들의 실상과 이 모든 것을 이 남한 국민들 잘 알리고 또 정말 이 국회에서 통일을 위한 법안도 만들어져야 되고 탈북민 구출을 위한 법안도 만들어지고 또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법안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두 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팔수가 되게 주옵소서. 지금 이제 말씀 나눈 것 같이 얼마나 이 정치인의 길은 또 다른 길인데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또 얼마나 이게 참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그 이방 땅에서 총리할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까지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국의 그 율버퍼스처럼 노예법을 폐지시키는데 인내하면서 그 끝내 관찰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드셔서 흑인 노예제들을 폐지시켰는데 그는 하나님이 정치계에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순교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지성호 의원님은 하나님께서 국회에 파송한 정말 통일 선교사로 복음 통일을 위한 선교사로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복음을 누리게 하기 위한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지금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손을 들고 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제가 볼 때 다 말 못하시는 많은 부분이 있고 또 생방송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북한에 있는 이 형제자매들 때문에 다 말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방에서 드리는 그 정말 고독한 가운데 드리는 그 그런 그 많은 부분이 있을 텐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성호 의원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국회로 파송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국의 율버퍼스 의원처럼 그리고 미국의 링컨 대통령처럼 그렇게 우리 노예보다 더 험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미국의 노예들은 그 자유는 없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흑인 영가 보면 좋은 복음성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북한 농부들은 노예처럼 사는 것도 억울한데 복음 들을 자유도 없고 복음 들으면 처형당하고 수용소 정치범수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북한 전 세계에서 북한이 노예지수 세계 1위입니다. 우리 노예로 사는 우리 북한 농부들을 하나님 해방케 하는 그런 그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우리 의원들 또 양심이 올바로 된 의원들 다 협력해서 그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혜와 인내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또 함께 10명의 보좌관들이 일할 때 수족같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탈자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연합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복음 통일을 위하여 그렇게 함께 생명들여 귀하게 연합해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변에 많은 기도자들과 후원자들과 또 자문단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전략가들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자 후원자 그리고 하나님 좋은 자문자들 전략가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손을 들고 같이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지성우 의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약속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현국한테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아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이 환경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 위몰로 가고 하나님 아버지 불의가 아닌 정의가 새롭게 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그 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이 환경 가운데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복음에 메마라 있는 것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반국가 전복제라는 누명으로 종신형을 살아야 되는 그들을 하나님 하루빨리 이 땅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고 싶은데 하나님, 저 혼자 힘이 모자라서 내가 국회의원인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끝내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북한 주민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통일의 그날을 꿈꾸며 죽지 말고 조금이나마 더 살아야 하는 소망을 가지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깨어있는 이 정말 성도들 하나님이 눈물이 고인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긴긴 기도가 끝이 나고 함께 기쁨의 기도를 이제 나누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아버지,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밥 한 끼를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국회로 파송한 우리 지성호 의원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 지금도 헐벗고 노예로 살고 자유가 없이 살고 무엇보다 복음 듣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없이 그렇게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초상화에 자라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번에 우리 지성호 의원님을 국회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국의 노예제도를 끝냈던 윌버포스처럼, 미국의 노예제도를 끝냈던 아브라함 링컨같이 생명들여 이 귀한 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여호와를 양망하는 자는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주의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짧은 시간 주무실지라도 단잠자게 하시고 거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코로나19와 모든 해하는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전사로 지켜주시고 예수 보혈로 항상 덮어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마음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간직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주위에 있는 10명의 보좌관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원님을 위하여 기도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후원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음이라. 좋은 지략가들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축복하며 자문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의원들과 함께 힘을 연합해 나갈 수 있도록 연합을 이끌어내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기도 의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북한 농부들의 해방과 자유와 복음 누리는 복음 통일을 위하여 함께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내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켜 주옵소서. 또 늦은 시간까지 일할 때 함께 동역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 동지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또 떨어져 있을 때도 함께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함께 주님 기뻐하신 우리 복음 통일과 특별히 우리 탈북민 구출하고 탈북민 아버지 바르게 잘 살도록 지원하는 일을 이루어나가게 주옵소서. 또 우리 북한에 있는 아버지 고향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가족들과 그 같은 시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북한 농부들을 도울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아버지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북한 농부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북한의 지역교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통일한국 이루게 하시고 복음 통일한국은 전 세계에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통일 선교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의원님을 붙잡아 굳은 팔로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큰 사랑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 이제 그 스웨덴 오슬로 회담에 국제회담에서 그때 전세계로 내보냈던 그 짧은 간증 영상을 지금도 잊을 수 없고 또 그것을 반복해서 많이 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 영상을 함께 보고 이어서 조금 더 우리 북한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예, 제가 초등학교 졸업반이던 1992년 저희 학급 친구들과 함께 함경북도 회릉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북한의 배급체제가 무너지기 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당시 저희 학급 책상들에는 비어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이후 북한의 제 고향에서는 저희 친구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깊은 산속 탄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찾아 헤맸고 저희 뒷집, 저희 옆집 이웃도 굶어 죽었습니다. 나무 껍질이나 풀을 뜯어먹던 사람들도 굶어서 죽었습니다. 1995년 4월 12일 저희 할머님도 굶주림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김씨 집안은 북한 주민들을 속여왔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죽어가는 동안에도 북한식 사회주의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학교 선생님들은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김정일은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곧 식량이 제공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후에야 북한 식량 배급 시스템이 붕괴된 것을 알게 되었고 가장 가난한 지역에는 식량을 일부러 배급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 끝에는 25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치범들은 매일 1200톤의 석탄을 쉴새 없이 캐냈습니다. 저는 그 석탄을 훔쳐 팔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고향 끝에는 저는 어머니와 12살 난 여동생과 함께 석탄을 훔치러 밤에 나갔습니다. 수용소에서 발전소까지 움직여 달린 열차에 올라타서 석탄을 훔쳐야 했습니다. 달린 열차에 몰래 올라타야 했던 것은 군인들이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걸렸을 때는 뼈가 부서지도록 매맞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석탄 바구니의 무게를 기억합니다. 키가 120cm, 몸무게가 20kg에 불과했던 굶주린 소년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말랐기 때문에 가방을 메면 척추뼈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14살 되던 1996년 3월 7일 이른 아침 저는 달린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량 번호는 4031호였고 제가 탄 열차에는 60톤의 석탄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몰래 열차에 올라타 석탄을 퍼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눈과 이빨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몸은 석탄가루와 땀으로 검은색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어지러웠고 다음 역에서 내리려 할 때 정신을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두 철로 사이에 저는 누워져 있었고 왼쪽 다리로는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다리는 잘려서 이제 조금 이제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숨을 쉴 때마다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은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다리를 잡아 피를 멈추려 했지만 왼손이 세게 이제 잘려 나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으로도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을 차례로 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북한의 영하의 날씨는 상처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동생이 저를 찾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목도리를 풀어서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전부였고 저는 마침내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병원으로 이송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놓여있던 수술도구들이 여전히 기억납니다. 수혈도 없었고 마취제도 없었습니다. 제 다리 뼈를 톱으로 썰던 그 떨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차를
의사는 제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했죠. 제가 비명을 지를 때마다 수술장 밖에 있던 저희 어머니는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약이 없이 저를 집으로 보냈고 우리는 항생제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수술 뒤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은 죽음보다도 힘들었고 항생제 없이 마취제 없이 매일 밤 고통에 울었습니다. 죽여달라고 하다가 아침이 돼서 잠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동생들이 힘들어 버려온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기아에 시달렸고 당 간부를 제외하고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시장에서 쓰레기통에서 찾은 면 몇 오리를 하루 종일 모아서 가져와서 씻어서 저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동생이 가져다줬던 그 면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병간호 때문에 동생들은 내가 나올 때까지 풀을 먹어야 했고 제대로 키도 자라지 못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미안한 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름이 되자 제 잘린 다리 부위에는 살들이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취가 났고 뼈 조각이 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사고가 나고 240일이 지난 11일에서야 고통은 수그러들었습니다.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고 꿈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자살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2000년에 저는 중국으로 목발 짚고 건너갔습니다. 몇 킬로그램의 쌀을 구해왔고 중국에서는 우리 가족보다 개들이 더 잘 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돌아와서 저는 경찰에 잡히게 되었고 경찰은 너 같은 병신이 중국 땅으로 넘어가서 구걸한 것은 공화국의 수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리가 없는 제가 중국에 가서 구걸한 것이 나라와 수령의 이미지를 망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쌀을 가져온 쌀을 압수당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저와 같이 잡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심한 고문을 당했고 저는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불의가 저를 북한을 탈출하게 하였고 2006년 목발을 짓고 동생, 남동생과 함께 탈북하였습니다. 떠나기 전 저희 아버지와 함께 술 한 잔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셨고 저도 기약이 없는 길이었기에 함께 포옹하고 울었습니다. 제 동생과 저는 북쪽으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목발을 들고 건넜고 갑자기 깊은 곳에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할 줄 몰랐던 저는 물에 휘감겼고 남동생이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동생이 감사한 거죠. 목발을 짓고 중국 라오스 만마 6000km를 이동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여정 끝에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였습니다. 목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고 싶었고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웠고 그때 누구도 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맹시하고 기도했습니다. 2006년 7월 저는 긴 여정 끝에 대한민국에 도착하였고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소원은 우족과 우수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곧 그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북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침내 고향의 지인들하고 연락이 닿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중국으로 탈북했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탈북하다가 붙잡혔고 보육부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행방을 찾기 위해서 계속된 고문 끝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들것에 실려 빈집에 시신을 두고 갔다고 합니다. 제 가족이 비극과 저희 장애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히 다시 걷고자 하는 어릴 적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에 가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저는 북한의 장애인과 북한 인권의 대변자가 되어야 된다고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우를 창립하고 지난 4년간 저와 같았던 어린아이, 장애인, 여성을 이제 중국을 통해 이제 탈북시켰습니다. 그 수는 100명을 넘습니다. 북한은 인민들은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 문화, 지식을 라디오를 통해 북한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북한 밖의 소식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마당과 라디오가 북한 정보를 알 때 북한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죽음이 위기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제가 1만 킬로를 건너서 의지한 목발입니다. 이 목발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자유를 찾아온 상징이기도 하지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마지막 유품입니다. 나는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함께 해줄 때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깃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